제가 보형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보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잠깐 같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팔극권, 태극권, 쿵푸, 우슈산타를 수련하고 있는 쿵푸아재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좌반부라는 보형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리는 지난번에 소동산 보영상 제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정도 폭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카드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보폭은 마부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소동산 보 형태로 나가셔서 앞다리를 틀어주시면 몸이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뒷다리를 이렇게 열어두시면 이 몸이 이렇게 소중상부 자세에서 이걸 돌려주시면 이 몸이 이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뒷다리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면 몸이 돌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걸 더 틀어주셔요. 틀어주세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돌아서 이런 느낌으로 서게 되죠. 이 자세가 이렇게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쪽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기계적인 설명이고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조금 덜 돌게 됩니다. 손을 앞으로 내려주세요. 이런 형태가 나오죠. 네, 이 공간이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볼을 서주시는 게 좋고요. 이 자세를 설때 자세가 안정이 안 되면 단련이 안 돼요. 그래서 무릎 쪽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릎이 엄지발가락보다 더 나가진 않도록, 가능하면 최고 한계선을 엄지발가락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좀 자세를 잡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수중상부에서 바로 이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수중상부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상태로 나가시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중심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을 남겨두시고 나가서 트시면 조금 안정화된 자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몸통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비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앞다리와 뒷다리의 밸런스를 좀 잡고서 자세를 잡아주셔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몸이 이렇게 비틀리세요.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여기서 허리에 손을 하시고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좌우에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하나, 둘, 둘, 하나, 벌려져 있죠? 둘. 하나.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세요. 네. 좌반부는 보의 형태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팡을 걸고서 꺾는 이런 수나, 아니면 여기서 틀면서 치는, 혹은 여기서 이쪽으로 피하고 팡 치는, 다시 피하고 후 치는, 우리 심육각관에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요. 피하고 치는 이런 형태로 훈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하면은 그 마라톤법 소면에서 전진일보라는 동작이 나오잖아요. 내리 나가는데, 이 동작에서 나오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그 보호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움직임의 느낌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좌반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연습 하시면 하체 단련이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네, 1분 운동입니다. 30초, 30초에서 좌반부 한번 같이 서볼 테니까요. 서실 수 있는 분도 저랑 같이 한번 서보세요.
제가 오늘 그 저반부를 보여드렸고요. 우주에서는 조금 형태가 달라요. 일단 저반부도 공법에서 중요하게 단련하는 기초, 기본 단련기이기 때문에 하체 훈련도 많이 되시고요. 하시고 나면, 와, 좋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수련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화 시간이 정말 안 되셔서 1분이라도 공간이 정말 없는데, 이렇게 사방 1m만 될수 있는 공간이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운동을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간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이 운동을 하셔서 몸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보형을 제가 거의 다 올려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인 보형에 대해서는 올려드린 것 같은데, 추가로 제가 더 올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쿵푸 수련하고 있는 쿵푸아재 주관장이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